여기 텍사스에서 유명하다는 뭐 고기 굽는 냄새가 엄청 나네요. 일단 와봤습니다. 빅 텍산이라고. 어우 더워. 맨날 지나가다 보면 차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. 여러 가지 파네요. 미국은 여기서 이제 일단 기다렸다가 서버가 와서 안내해주면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. 아무나 자리가 있다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이쁜 텍사스 걸. 오케이. 아, 엄청납니다. 오케이. Thank you. Are you waiting for my friend? Yeah, yeah.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아직 뭐 밥 시간이 안 돼서 그런지 한산합니다.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를 쓰는 이제 서버들, 그리고 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텍사스를 상징하는 카우보이 모자들을 쓰고 있습니다. 소고기를 팔면서 사슴들을 잔뜩 걸어놨어요. 고구마를 줬어. 아. 포테이토를 진짜로 구웠다야. 예? 나는 저기 이런 걸 그냥 구운 건 줄 알았더니. 어우, 맛있게 구웠는데. 완전 맛있게 구워놨다. 소금이야? 네. 아우. 왜요? 스키즈미.
곤추리면 아주 그냥 뭐 중화씨하고도 스테이크 먹었지. 어서요. 별거리에서. 주장도 안 주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? 짜나요? 이렇게 안 매워? 안 매운데? 쌈장 달라고 할까요? 쌈장이나 고추장이나 먹어. Do you have a 쌈장? 다툰가 보죠? 응? 서빙이? 응. 감자장인데. 그 형님 차 될 때 그 자리 많았어요? 응? 자리 많았어요? 멜론에? 거기 기름 넣고 거기도 우리 기름 넣는 스파시에 거기도. 응? 기름 넣는 스파시라고 아마리. 네? 한인 트럭가 두 명이 사망했어, 그대. 예? 텍사스에서. 뭘? Sorry? Oh, you have to ask your server. Okay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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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glass of wine. And then 1 coke. Yeah. 1 coke? Yeah. 1 coke, 1 glass of wine. 1 coke and then 1 cabernet? No. This one. 1 glass of wine. 1 cabernet? Yeah. And he 1 coke. Coke? Okay, so for you the wine and for him the coke? Yes. Okay. 어떻게 주세요? 어떻게 해달라? 컵사세세? 응? 20번에서. 아, 그 정도고요? 3명이요? 팀 드라이버인데, 응. 반대편에서 차가 넘어가거든요. 저기 정면 친구로. 반대편에 한 사람 개도 죽고 한국인 팀 드라이버 두 명. 아, 한 사람은 60살이고 한 사람은 63살이더라고. 우리 커뮤니티에 미국 단톡방에 네. 거기 있는 그 친구 회사인데 자기가 그 뭐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팀 만들었나 봐.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국은 리타이어를 해갖고서 어.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한 건데 그렇죠. 그죠? 응. 그게 뭐야? 고생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팀이 연해. 왜냐면 그 솔로는 10시간, 11시간 운전하고 가는 시장 운행을 안 하잖아. 근데 팀은
24시간이 노출돼 있잖아. 자기가 잠다 해도 차 안에서 자니까. 그냥 솔로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에 절반 정도밖에 노출이 안 돼 있는데. 근데 팀이 잠든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잠이 안 돼도 밤에 또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. 새벽에 온 건데. 밤에 그런 거예요? 예? 이제 2시 넘어서. 그러니까 밤에 운전하니까 이제 그게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죠? 만약에 내가 밤에 운전 안 하고 싱글이라서 밤에 운전 안 했으면 그죠? 그럼 근데 그런 그 거기 상대방인데 졸음 운전하다가 넘어간 거지. 웬만하면 인터스테이트가 분류가 돼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그냥 거기까지 갈 수 정도면. 20번이 어디지? 제일 밑에. Here's that cup for you. Texas 거기 어디야? 니네 그 저기 가는 길 아니야? 저쪽에 텍사스 수도 어디야? 그. 오스틴? 네, 오스틴 쪽으로. 거기 35번인데? 35번은 밑으로 가는 거고 동서로 가는 길이. 그 유전지대 지나가잖아, 됐다. 아까 오다가도 봤다.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다가. Okay, thank you. Thank you, man. You're welcome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팀이 연애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상대인데 그만큼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위험이 두 배가 되지. 싱글보다. 끝없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뭐 맥주도 파는 데도 있고요. 또 오락실 같은 데도 있어요.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손님이 없네요. 여기 처음 와봤는데 아주 멋진 곳입니다. 더워요. 근데 지금 밖에도 뭐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지? 텍사스에서 유명한 빅 텍스칸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. 굉장히 사람들 많고요. 오, 리무진도 있네요. 트럭들을 위한 또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어요. 이렇게 넓게 있어서 트럭 끌고 와도 여기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같이 그 전에 근무했던 같이 동료 트럭커 만나서 오늘 여기서 식사하고 갑니다. 참 멋있습니다. 깨끗하고.